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다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제가 다이코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CIC 레이팅 카운셀이라는 어떤 새로운 암호화폐 등급을 매기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게 새로 생겼어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걸 만든 그룹들인데 어디냐면 딥배들이 서클은 골드만삭스 에서 서포트해 주는 데고요. 그레이스케일은 디페가 여기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밀어주는 그룹이에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코인베이스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회사의 오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켄이라든가 비트플라이어 뭐 이런 거 비트고 여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실제적인 딥배는 누구냐면 물론 운영자는 베리 실버트라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고 딥배들은 나스닥하고 마스터카드가 밀어주고 있어요. 마스터카드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그다음 마스터카드의 딥배는 뭐냐? 유니언뱅크, HSBC, 시티뱅크에서 딥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밀어주고 있고 이 딥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암호화폐 등급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떤 암호화폐가 좋고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를 투자하면 안 되는지 어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등급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CRC 크립토 레이팅 카운셀이고 그걸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회사들이 여기고 코인베이스 여기에 있는 딥배들은 뭐 이런 은행권들이 그 딥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CIC가 25개 코인에 대해서만 지금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느냐면 알아보죠. 자, CIC 4번 들어가면 25개 맞을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25개인데, 제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가장 흥미로운 코인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순위가 코인마켓캡에서 부여하는 순위예요. 비트코인 1등이고, 이더리움이 2등이죠. 근데, 이 CIC 위원회에서, 다이코인에 대해서, CIC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아요. 2등급이 두 번째, 3등급이 세 번째, 4등급이 네 번째, 5등급이 다섯 번째예요. 가장 낮은 거예요. 1등급이 가장 좋은 건데, 코인마켓캡에서는 2,100위권 이하의 코인들한테는 투자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코인마켓캡의 순위로 2023등인데, CIC그룹에서, CIC위원회에서 얘한테 1등급을 준 코인이 있어요. 그게 어떤 코인이다? 다이코인이에요. 이러면 다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요. 자, 다이코인은 멀티 콜로터럴 다이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저는 항상 뭘 하면서 정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자, 다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바로 들어가죠. 어떤 부위? 코인 상세 분석 한번 들어갈게요. 2번. 자, 이렇게 코인 분석, 다이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갈게요. 자, 다이코인, 랭킹 2023등. 가격은 1160. 랭킹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의 볼륨이 뭐냐면, 187억이에요. 187억 정도쯤 되고, 지금 뭐 7일 동안에 0.1% 정도가 하락했어요. 예, 그렇다는 거고. 자, 네임은 멀티 콜로터럴 다이예요. 이게 영어로 한글로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찾아봐요. 예, 그래서 동영상 찍으면 한 시간이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보는 사람은 없지만 담보네. 다중 담보. 담보하고 영향이 있는 거네요.
골드만삭스 뭐 이런 애들이 밀어주는 거 보니까 금융권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어떤 상품인지. 다이가 더 나은 돈.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뭐 이건 누구나 하는 거고. 세계 최초의 편향되지 않는 통화. 다이는 차별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분산화된 통화라고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또는 개인은 디지털 화폐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다.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재정상의 자유. 당신이 통제하는 가격 안정 통화. 1달러에 스테이블 됐다는 이런 말인 것 같고. 자, 이런 거 말고. MKR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MKR이 뭐였더라? 한번 볼게요. MKR이 뭔지. MKR. 메이커. MKR. 메이커죠. 시총 25위. 하여튼, 메이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MKR.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MKR 토큰 보유자의 분산 커뮤니티는 다이를 지원하는 스마트 계약인 메이커 프로토콜을 관리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죠. 상품. 다이하고 MKR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 거버넌스. 개발자, 문서하고 시스템, 백서. 백서를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다이 스테이블 코인. 아,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비트코인 및 이더와 같은 인기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일상적인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휘발성이다. 가변적이라는 거죠.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종종 큰 변동, 상승 또는 하루 25% 정도까지 하락한다. 때때로는 한 달에 300% 이상 상승한 경험도 있다. 다이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이며 그 가치는 미국 달러에 비해 안정적이다. 우리는 다이와 같은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투자하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안정적이라는 거지. 변동이 없으니까 가격이. 사용자는 중개인이나 거래소에서 다이를 구매하여 다이를 얻을 수 있으며, 다이 보유자는 다이를 저축률이라는 특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보유 수익에 대한 안정적인 저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축을 하면 저축 이율을 얻을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 메이커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메이커예요. CDP, 자율적 피드백 메커니즘 및 적절한 인센티브화된 외부 행위자의 동적 시스템을 통해 다이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안정화시킵니다. 어쨌든 간에 메이커가 다이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메이커를 사용하면 누구나 이더리움 자산을 활용하여 메이커 플랫폼에서 다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를 통해서 이더리움 자산을 활용하여 일단 생성되면 다이는 다른 암호화폐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도 있고, 이체할 수도 있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사용되거나 장기 전략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돈처럼 쓸수 있다는 건데, 이런 종류의 코인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때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법령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강력한 힘을 가진 뒷배들이 있어야지만 그쓸수 있을 거라는 건데, 이 다이의 뒷배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에다가 1등급을 부여한 게 아니겠어요? 골드만삭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 뒷배가 되는 마스터 그룹,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얘를 1.0 준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을 분석하는 거고,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담보 부채 포지션 스마트 계약. 이것도 중요한 거죠. 담보 부채, 담보. 담보 자산이 있는 사람은 담보 부채 위치라고 하는 메이커의 고유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메이커 플랫폼에서 다이를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아. 담보 자산은 분산된 메이커 거버넌스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입력한 디지털 자산이다. 담보 자산을 메이커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CDP도 있는 것 같은데, CDP라는 것도 있잖아요. 볼까요? CDP. 자, 일본 코인. CDP. 아, 없구나. CDP 없었고, 아, CDP는 없다. 아, 이거죠. 자율적 피드백 메커니즘. 아. CDP는 사용자가 보관한 담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용자가 다이를 생성하도록 허용하지만, 다이를 생성하면 부채가 발생한다. 이 부채는 CDP에 예치된 담보 자산을 효과적으로 잠근다. 이 시점에서 소유자는 다시 담보를 철회할 수 있는 다이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활성 CDP는 항상 담보로 초과되어 담보의 가치가 부채의 가치보다 높음을 인정한다. 어쨌든 메이커라는 코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담보를 통해서 다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CDP 상호작용 과정 1단계. 자, CDP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DP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걸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CDP. 자, CDP가 뭐의 약자다? 부채 위치 포지션이라는 거죠. 빚 포지션. CDP 생성 및 담보. CDP 사용자는 먼저 CDP를 만들기 위해 거래를 메이커에 보낸 다음 다이를 생성하는데 사용될 담보의 양과 유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트랜잭션을 보낸다. 이 시점에서 CDP는 담보로 간주된다. 어쨌든 저도 다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읽어봐서 각자가 이게 다이가 메이커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 보는 거죠. 메이커가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토콜이고, 다이는 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어떤 거냐면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담보화된 CDP에서 다이 생성. 그런 다음 CDP 사용자는 CDP에서 원하는 다이 금액을 검색하기 위해 거래를 전송하고, 그에 따라 CDP는 동등한 금액의 부채를 발생시켜 미결제 부채가 지불될 때까지 내가 담보로 제공한 것 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차단한다. 3단계 지불 및 안정성과 수수료. 사용자가 담보를 검색하려면 CDP의 부채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정성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부채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발생되겠죠. 안정성 수수료는 MKR 또는 CDP 포털 UI를 사용하는 경우 다이로만 지불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필수 다이 및 MKR을 CDP에 보내 부채 및 안정성 수수료를 지불하면 CDP는 부채가 없어진다. 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더라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4단계 담보 및 CDP 폐지. 부채 및 안정성 수수료를 지불된 상태에서 CDP는 사용자는 거래를 메이커에 보내서 자신의 담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갑으로 자유롭게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걸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자,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내용을 읽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해시넷에서 먼저 보는 걸 추천드려요. 해시넷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이커가 아니라 다이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네.
다이가. 다이 토큰이 없네요. 오, 있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2000이권이 넘는데, 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죠. 아까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해시넷은 요약이 잘 되어 있고,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거든요. 다이 또는 다이코인은 암호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얼마나 좋아요, 다이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치한 후,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치한 후, 다이코인을 신규로 발행할 수 있다. 아, 이더리움을 주고 다이코인을 신규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이코인은 리미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볼게요. 99번 들어가서 코인 기본 분석에서 제가 개별 코인에서 다이코인을 보시면 발행량이 몇 개나 됐냐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뭘 담보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맡기고 무한정 뭘 할 수 있겠죠? 다이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도 큰 이점이 된다는 거죠. 대출한 다이를, 아, 그래서 다이를 대출한다는 거죠. 대출한 다이를 다시 입금할 경우 담보로 맡겨두었던 이더리움을 되찾을 수 있다. 아하, 대출한 다이를 다시 입금한, 다시 입금하면 내가 맡긴 이더리움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아, 이해하기 편하네. 이러니까 아, 역시 이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내가 대출 다이를 통해서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입금했을 때 그 이더리움 찾을 수 있지만, 내가 빌린 기간만큼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이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메이커 토큰을 사용한다. 메이커 토큰. 이때 메이커 토큰은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메이커 토큰을 사용한다. 메이커 토큰의 합의 단위는 MKR이다. 다이와 메이커 토큰을 개발한 메이커 다보, 아, 다이와 메이커 토큰을 개발한 메이커 다오. 아, 메이커 다오구나. 이런 것도 다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메이커 다오. 다이와 메이커 토큰을 개발한 주체구나, 얘들이. 메이커 다오. 창업자는 눈의 크리스텐셔이다. 한국의 고팍스 거래소는 메이커가 개발한 다이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기준 암호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MKR 역시 고팍스 등에 상장되어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명한 암호화폐들은 크고 잦은 변동성으로 인해 일상 화폐로 사용이 어렵다. 아까 읽은 내용이죠. 이를 위해 전 세계 커뮤니티 양성을 통해 더 나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산 자치 조직 다오, 메이커 다오는 이 조만들은 다 이렇게 적어놔야죠. 메이커 다오는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암호화폐인 다이를 개발했다. 아, 메이커 다오에서 개발했고, 메이커 다오는 뭐 또 개발했다? 이거? MKR하고 다이. 그렇구나. 메이커 다오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메이커 플랫폼은, 메이커 다오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은, 메이커 다오 플랫폼은, 메이커는 뭐다?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아. 듀얼 코인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바로 메이커 토큰과 다이다. 다이는 누비츠, 트루 USD, 아, 테더와 같이 USD 1달러의 가치를 추정한다. 또한 지급 저축 또는 담보물에 적합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변동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이는 발권하는 중앙 개체가 없고, 외부인이 자산화돼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중개인 없이 분산화된 자치적 인프라 위에 생성된다. 대부분의 거래소 방식은
사용자가 본인의 자산을 거래소에 입금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 거래소의 신뢰도 문제와 출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 등이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굿박스는 이를 해결하고자 완전히 분산화되고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DAI를 기준 화폐로 사용하여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출금 수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코인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메이커 플랫폼에서 누구나 이더리움 자산을 활용하여 DAI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DAI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메이커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DAI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 가치로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DAI가 생성되면 다른 암호화폐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급과 사용하거나 가치 보관의 용도로 또 보유할 수 있다. 자, DAI의 사용은 암호화폐 같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급으로 사용하거나 가치 보관의 용도로도 보유할 수 있다. 가치 보관의 용도. 메이커다오는 DAI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DAI에 뭐 투자해봤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더리움을 맡기면 그만큼 새로 발행된다는 거잖아요. 얼마까지 발행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커 토큰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가격 안정화 원리, 목표 가격, DAI의 목표 가격은 메이커 플랫폼에서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갖는다. 가격 안정화 원리, 목표 가격, 타겟 프라이스. DAI의 목표 가격은 메이커 플랫폼에서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갖는다. CDP의 부채대 담보 비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전체 청산이 진행될 때 DAI 보유자의 담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목표 가격은 초기에 US$1로 시작되어 USD와 1대1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정되니까 가격이. 뭐 이런 건 읽을 필요가 없고, 장점이 뭐냐, 거래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테더는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 아, 장점. 테더는 중앙화된 집단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차악의 경우 지급을 하지 못하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테더의 단점? 오, 좋은데. 하지만 DAI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특정 주체가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때 이더리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DAI 코인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 뭐가 좋다? 이더리움, 그 다음에 메이커 토큰, 이게 좋다. 반대급부적으로 MKR 보유자들의 투표를 통한 위기관리와 전산화된 부채와 담보의 포지션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여러 장점이 있다. DAI는 가치를 고정하는 구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발행된 DAI의 금액에 비해 항상 더 많은 담보 자산을 보유하는 구조물로 지급 불능의 이유도 없으며, 금액에 비해 항상 더 많은 담보 자산을 보유하는 구조이므로 지급 불능의 이유도 없으며, 특정 집단의 심사나 인증 없이도 담보 자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누구나 즉시 신규 코인 발행이 가능한. 그래서 DAI 코인이라고 하는 거다. 메이커의 DAI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포함한 블록체인 경제체제에서 안정화된 가치의 교환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다행히 1달러를 유지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체품 역할을 하며 완벽하게 검사 가능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신뢰도 문제와 출금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사람들이 현실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극심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다. 현재 MKR의 시가총액은 8,400억 원으로 16위이고 다이의 시가총액은 990억 원으로 64위인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다이가 어떤 건지 아셨을 것 같고 다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더리움이나 메이커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전 다이가 다른 용도였으면 다이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그렇게 투자하진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팔았을 때 다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팔았어요.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달러는 유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다이로 바꾼 다음에 다이를 들고 있는 거죠. 예. 얘는 항상 1달러에 스테이블 돼 있으니까 뭐 아직은 믿을 수 없지만 아직은 다이라는 게 믿을 수 없지만 나중에 다이가 상당히 테더보다도 영향력이 높아지면 이제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다이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다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걸 운영하는 메이커라는 코인이라든가 그리고 담보로 제공되는 이더리움이 다이에서 쓰니까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다이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는 이더리움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다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 같고 여기서 다이 코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